네, 오늘도 자의 스토리 고1 모의고사 빈칸한 성 부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빈칸에 답이 되는 근거는 빈칸 밑에 나오는 부분에 if절이 나올 때나 예시가 나올 때잘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invite A to B, A가 B하도록 권유한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a most effective way,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어구가 나올 때 자, 답이 되는 근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문제 풀면서 자, 답이 되는 근거 찾아볼게요. 자, 10번 문제 보시면 There is a major problem with blah blah blah. 자, 뭐뭐에는 주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에 빈칸이 나왔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to determine the number of objects by counting, such as determining how many apples there are on a table. 자, 얼마나 많은 사과가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을 판단하는 것처럼 자, 수를 셈으로써 자, 사물의 수를 자, 알아내는 것은, 알아내기 위해서는, 자, many children, 많은 아이들이 would touch or point to the first apple. 자, 첫 번째 사과를, 자, 만지거나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say one, 원이라고 말해야 된다. Then, 자, 그리고 나서 move on to the second apple.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과로 가서 say two, two라고 말해야 된다. And continue in this manner.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 Until all the apples are counted. 그리고 모든 사과가 다 세워질 때까지. 자, if절이 나왔죠. 이제 잘 보라 했습니다. 자, 만약에 we start at zero, 우리가 0으로 시작한다면 we would have to touch nothing and say zero. 우리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채로 0이라고 말해야 된다. But then, 그러나 그러면 we would have to start. 자, 우리는 시작해야만 한다. 자, touching apple죠. 사과 만지는 것을. 그리고 calling out one, two, three, and so on.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과 만지는 걸 시작하고 1, 2, 3 등등으로 말해야 한다. 일단 갈게요. 자, this can be very confusing. 그래서 이것은 매우 혼란을 줄수 있다. Because 왜냐면 there would be a need to stress. 자, 강조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when to touch 언제 만질지 그리고 when to not to touch 언제 만지지 않을지를. 이제 0부터 세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If a child accidentally touches an apple, 만약에 아이가 우연히 사과를 만진다면, while saying 0, 0이라고 말하면서 만지면, then 그러면 the total number of apple, 자, 전체 수의 사과는 will be off by 1. 자, 1만큼 자, off 빠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건 뭘까요? 자, 0으로 센 다음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counting from 1, 1부터 세는 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numbering in reverse order. reverse order 하면 거꾸로 번호를 매기는 거야. 아니고요. 3번은 adding up the numbers given. 주어진 숫자를 더하는 것? 뭐 상관없고요. 4번 running word through game. 게임을 통해 단어 배우기 아니고요. 5번 saying numbers in a loud voice. 큰 소리로 숫자 말하기 아닙니다. 그래서 0으로 숫자를 세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왔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빈칸 부분이 이렇게 약간 중간보다 윗부분에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단서가 어디 나온다 했어요? 뒤에 나오는 예시, 여기 for example 부분부터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sion is like shooting. 비전은 쏘아 맞추는 것과 같다. At a moving target, 움직이는 목표물을. Plenty of things can go wrong. 자, 많은 일이 잘못될 수 있다. In the future, 미래에. 그리고 plenty more, 더 많은 것들이 can change in unpredictable ways.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 잘못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 When such things happen,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자, you should be prepared to. 자, 뭐뭐 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뭘 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느냐? 계속 변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단서는 여기 예시에서 나옵니다. 보시면. For example, 예를 들어. A businessman's optimistic forecast. 한 사업가의 낙관적인 예측이 can be blown away. 날아갈 수도 있다. By a cruel recession. 자, 잔혹한 경기 침체. Or, by aggressive competition. 공격적인 경쟁에 의해서.
In ways he could not have foreseen. 그가 예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날아가 버릴 수 있다. Or 혹은 in another scenario,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his sales can skyrocket, 판매가 급등하거나 그리고 his numbers, 그의 이익이 can get even better, 더 좋아질 수 있다. So for example 보면 첫 번째 경우 예상과 달리 나빠질 수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in any event, 어떤 경우든, 어떤 경우라는 건 좋아지든 나빠지든, 자, he'll be foolish. 그는 어리석을 거다. To stick to his old vision. 그의 오래된 그런 비전을 고수하고 그대로 있는 것. 좋든 나쁘든 그대로 고수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It will be foolish. foolish 잘 보셔야 돼요. In the face of new data. 새로운 그런 데이터에 직면했을 때. There is nothing wrong. 틀린 건 없다. In modifying your vision, 자, 너의 비전을 수정하는 것, 혹은 even abandon it as necessary, 필요할 때 버리는 것은, 자,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해서 지금 답이 되는 근거는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일단 1번 보시면, explain your vision logically to others. 너의 비전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말 없고요. 2번 보시면, depend the wrong decision. 잘못된 결정을 You've made, 네가 한 잘못된 결정을 defend, 방어해라. 아니고요. 3번 보시면 build a community. 자, build a community to share your experience. 너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라. 아니고요. 4번 보시면 make your vision, 너의 비전이 conform to, 맞춰지도록 해라. 새로운 리얼리티, 새로운 현실에. 새로운 현실이라는 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나 데이터에 맞춰서 컨펌. 자, 잘 맞춰봐라. 부합하게 해봐라. 그래서 modifying, abandon 할수 있다라는 4번이 답이 됩니다. 2번이 아까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린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잘못된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도 아닙니다. 5번 보시면 consult expert, 전문가랑 상담해라 이런 얘기 안 나오죠. 그래서 답은 conform to new reality, 새로운 현실에 잘 맞추도록 만들기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만 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빈칸은 위에 있어요. All improvement in your life. 너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향상은 begins with an improvement. 개선에서 시작한다. In your 땡땡땡 blah blah. blah blah에 있어서의 향상으로 시작한다.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이 되는 근거로 시작하는 게 if절부터 나옵니다. if절 잘 보라 했죠. 자, if you talk to unhappy people. 네가 만약에 불행한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ask them,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what they think about most of the time.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 what they think about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에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물어본다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죠. 그럼 you'll find that almost without fail, 거의 틀림없이 they think about. 자, think about 나죠. 그들은 생각한다. their problem. Their bills, their negative relationship, 문제라든지 청구서라든지 부정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 But, 그러나, when you talk to successful, happy people에게 이제 대화를 하면, you find that, 너는 또 알게 될 거다. They think and talk. 그들이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 자, 여기서 지금 think라는 반복 어휘를 잘 보셔야 돼요. think라는 반복 어휘. 자, 이 빈칸 밑에 나오는 if절, if절부터 시작하는 반복하고 여기서는 계속 think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들은 이제 행복한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말한다. 자, about specific action step, 구체적인 행동 단계 they can take to get them. 그것들을 얻기 위해 그들이 취할 수 있는. They dwell continually. 그들은 또 dwell도 곰곰이 생각하다죠. 지속적으로 생각합니다. On vivid exciting pictures. 자, 비비드, 생생하고 흥미로운 그림들에 대해서, 아, 답을 주죠. 그림들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자, what their goals will look like. 그들의 목표가 어떻게 생겼을지. When they are realized. 그것이 실현됐을 때. What their dreams will look like.
그들의 꿈이 어떨지. When they come true. 그것들이 실현됐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반복 어구에 중점적으로 해서 답을 찾자면, 자, 그들이 생각하는 거. 그들의 뭡니까? Mental picture. 머릿속. 정신적인 그림. 요게 답이 됩니다. Physical competence. Physical. 신체적인 거 아니고요. Cooperative attitude. 협동적인 거 아니고요. The learning environment. 학습 환경 아니고요. 5번 academic achievement. 학업적인 성취 아닙니다. 그래서 think에 해당하는 mental pictures를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빈칸 채우기 문제를 우리가 이제 12문제까지 쭉 공부를 해봤고요. 지금 보면 답이 되는 근거가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볼수 있어요. 오늘 한 부분에서는 자, 빈칸 밑에 나오는 if절을 무조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어구랑 자, 비슷한 보기의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단원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